그는 나중에 김상현을 통해 500만 원을 김대중으로 받았다고 기밀문서에 적혀 있고요. 정동영과 그의 신복들은 5월 17일, 즉 5.18 하루 전에 체포됐는데 더 큰 폭력을 예고해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야기했음이 분명하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을 했다. DJ가 돈 주고 5.18 선동을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예, 이것이 여러분들이 네,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사실은 문서 활자화가 되면은 또 느낌이 다르죠. 예, 느낌이 또 다릅니다. 이 김대중의 내란 선동, 그것은 이미 또 판결까지 내려진 사안입니다만은, 이것이 미국의 정보기관에 보관이 되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한국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미국의 기밀문서까지, 이게 이제 봉인이 돼서 일정 기간과 어떤 그 해제될 상황이 되면은 이게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예, 그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에 이렇게 원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영어로 된 원문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께 원문을 소개, 내용을 영어로 다 쭉 소개를 할 그럴 그 필요는 없겠죠. 이것을 이제 우리 식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요, 예, 스카이 데일리라고 하는 한 매체가 어제 보도를 한 것입니다. 예, 스카이 데일리는 한 10년 정도 전에 창간을 했는데, 이른바 이 보수 우파 우리 목소리를 상당히 많이 내는, 예, 또 일각에서는 아주 그 강경 우파라고 또 얘기를 한 것이죠. 상당히 이제 그런 쪽의 목소리를 많이 낸다 해서 얘기가 나는데, 이것은 뭐 보수 우파 좌파 매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보도를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문서상으로서 근거가 있으면은 저는 제가 전해줄 필요가 전달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렇다더라 하는 내용을 조금 더 보완을 한다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일으킬 만한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의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 5.18 당시 김대중이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내란을 선동한 물적 증거를 우리 당국이 확보한 사실이 바로 주한 미국 대사관이 본국에 보도한 기밀 문건에서 드러났다라고 시작되는, 예, 기사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은 연루자들이 모진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의미가 축소되었고, 그렇죠? 여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다 고문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서 김대중이 내란 음모를 획책했다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는 정도로 돼 있었죠. 그래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모진 고문과 압박, 회유에 의해서 이렇게 조작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이 좌파 진영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그 주장일 텐데요. 이것은 훗날 5.18 사태가 민주화 운동으로 성격이 뒤바뀌는 단초를 제공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10월 4일 현지 시간 추가로 기밀 해제한, 말씀드렸죠? 일정 기간이 되거나 상황이 되면은 이 문서를, 기밀 문서를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10월 4일 현지 시간으로 기밀을 해제한 5.18 당시 극비 문건, 요 문건별로 이렇게 일련 번호가 있는데요. 이것은 80SEOUL, 이건 서울이죠? 80서울 014538이라고 하는 일련번호를 단 극비 문건입니다. 이것을 보면 미국 대사관은 1980년 10월에 열린 1심 재판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같은 달 31일 광주를 방문해, 누가 방문했다고요? 바로 미국 대사관이 직접 1980년 10월 말일에 광주를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군 검찰로부터 브리핑을 듣던 중 이 같은 정보를 확보하고 바로 워싱턴에 즉시 보고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김대중 등을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한 군 검찰은 사진 인쇄된 전단지, 반란을 촉구하는 지하신문,
일기장, 무기 등 형태의 물적 증거, material evidence라고 여기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물적 증거를 재판의 증거로 확보했다고 본국에 보고를 했다. 네, 미국, 주한 미국 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했다는 미국의 국무부에 보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국무부. 우리로 얘기하면 외교부에 해당되는 게 미국 국무부죠. 네, 거기에 보고를 했다. 그리고 다음 해 1981년 대법원은 군 검찰이 물적 증거와 녹취록을 기반해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한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올라가고 대법원은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를 당한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를 했죠. 예, 그 뒤로 물론 사형을 당하지 않고 그 뒤에 많은 또 파란을 겪었습니다만은 예, 이때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민통 일본 본부는 부계와 조총련 지령으로 구성되고 자금 지원을 받아 목적을 이루는 반국가단체라고 이적성을 판단했다. 한민통 일본 본부가 바로 국가를 해치는 반국가단체로 판단을 한 것이죠. 군인에 대한 김대중의 정부 명령 불복종 촉구는 내란 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대중은 전두환 대통령에게 제출한 탄원서에서 국가 안보에 누를 끼친 잘못을 자백을 했고 향후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뒤 그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면이 됐다. 그런데 16년이 흐른 1997년 대법원은 김대중이 국가 변란을 획책하려 했다는 증거들을 무시하고 같은 사건에 대해서 두 번 확정 판결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까지 깨며 민주화운동으로 5.18을 해석했다. 1997년 대법원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대사관의 외교 전문에는 김대중의 내란 음모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하나로 정동년, 이건 2년 전에 작고를 했던 5.18 기념재단 전 이사장입니다. 정동년 이사장이 재판정에 서기 전에 김대중과의 연계와 유죄를 자백하는 진술을 했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정동년은 2년 전에 작고한 사람으로 5.18 기념재단의 전 이사장입니다. 이름이 아마 정동영하고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을 텐데 정동영은 MBC 기자 출신의 지금 현재도 전라북도 전주에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는 분이 정동영이고 이 사람은 정동년입니다. 정동년. 예, 광주 지역에서 운동권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요. 바로 이 정동영이 재판정에 서기 전에 김대중과의 연계와 유죄를 자백하는 진술을 했다고 적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 정동영 씨가 봉기의 주동자이자 김대중과 밀접하게 활동을 하면서 폭력을 통해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고 주장했다고 미국 대사관은 보고문을 통해 적고 있다. 그러면서 김대중에게 푹 빠진 사람으로 알려진 이 정동년 씨는 학생들에게 내란을 일으키도록 돈을 줬으며 정 씨는 이 돈이 김대중으로부터 왔다고 진술을 했다. 김대중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 돈을 특히 학생들을 혈기왕성한 학생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에 집중적으로 여기에 관여를 할 것을 이렇게 이제 권유를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여기에 영어로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를 여러분께 전달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 정동년 씨가 김대중이 권력을 쥐게 되면 국회의원 자리 하나를 보상받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고 군 검찰이 브리핑한 사실도 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다. 김대중이 정권을 잡으면 국회의원 자리 하나를 보상받기를 바랬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비례대표든 아니면 광주에서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으면은 뭐 그거는 당선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당선 100%의 그런 확률이 광주를 비롯해서 전라남도 북도에서 민주당 공천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밀 해제된 외교 전문에는 그는 나중에 김상현을 통해 500만 원을 김대중으로부터 받았다고 기록이 돼 있다. 이 외교 전문에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
김상현을 통해서 500만 원을 받았는데 김대중으로부터 나온 돈이라는 얘기를 김상현은 했다. 김상현은 알다시피 민추협의 공동의장이었죠. 김대중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김대중이 정치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그리고 영국이라든가 일본에 있을 때는 이 한국의 그 정치 상황은 항상 김상현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 김상현의 호는 후농입니다. 후농. 뒤후자의 농사 지을 농. 네, 그러니까 김대중의 대리인으로 이 당시에는 김대중의 오른팔로 통했었죠. 네, 이어서 정동영과 그 신복들은 5월 17일에 체포됐으며 이들은 더 큰 폭력을 예고해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야기했음이 분명하다고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정동영은 김대중의 실패를 자책하며 감옥에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도 보고했다. 바로 이게 기밀 해제된 미국 보고서에 그대로 고스란히 적혀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뭔가 상당히 우리로서는 글쎄요. 우리가 지레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왜 여러가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이런 내용이 그 풍문으로 돌아는 있었습니다. 김대중이 내란을 선동을 했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운동권에 그대로 전파가 되고 이 운동권이 이 모월 모시 전라남도 도청에서 모여서 기화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잘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정동연이라고 하는 5.18 기념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밀문서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5.18 이거 이제 물론 5.18 민주화운동으로 우리가 승격해서 매년 망월동 묘역에서 또 기념식을 할 때 이 여권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닌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 전신인 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런 그 장지도부들이 많이 갔었죠.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망월동 묘역 가서 이렇게 털퍽 무릎을 꿇으려다가 이렇게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휘청거린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정도로 이 5.18 관련해서는 많은 이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래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습니까? 5.18이 되면 5.17 바로 직전에 전야제가 있고 5.18에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기념식을 거행하는 것은 이제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행사일 텐데요. 최근에는 이 5.18의 유공자, 5.18 유공자들이 4천 명이 넘는다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공자 회의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는데 좋다. 그런 뭐 4천 명이 넘어도 넘을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떠한 공적이 있어서 유공자로 선정이 됐는지 그 내용만은 밝혀야 된다라고 많은 뜻 있는 단체라든가 조직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도 끔착도 안 합니다. 그거는 예, 간헐적으로 이 4,300명에 해당되는 유공자의 이름 정도가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거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1980년 5월 달에 광주에 있지도 않았고 서울 등지에 있으면서도 그다지 5.18과 관련된 그런 직업이라든가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거 포함이 돼 있죠. 그 중에 뭐 이해찬 씨 같은 경우야 정치인이기 때문에 뒤에서 뭐 무슨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쳐도 무슨 뭐 다큐멘터리 감독 소설가도 있고요. 또 뭡니까 무슨 작가도 있고요. 거기에 대량적으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5.18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다는 그 이유에서 거기에 포함된 한 열댓 명이 우르르 5.18 국가 유공자로 이게 선정이 되는 마당이니까요. 이거는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예, 여기에 유공자로 선정이 되면
예, 어떤 지금 상황이 돼 있습니까? 예, 그 자녀들이 대입시 그리고 공기관에 취업할 때 가산점을 꽤 많이 받습니다. 5%에서 8%, 예, 지금 그것도 사실은 쉬쉬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공개적으로 알려주면은 또 여기저기서 저항이 나오고 이거는 헌법 정신에 위반한다라고 위헌 또 심판 쟁의가 열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쉬쉬하면서 국가 이군 입대할 때 그리고 입사 지원서 할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필기시험을 봤어도 이 사람이 입사가 되는, 예, 왜, 가산점이 있고, 예, 5%에서 7, 8%면은 그건 뭐 거의 당락에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같은 점이 이제 계속 문제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5.18 유공자가 4천 명이 넘는다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했는지를 밝혀라. 아니면 명단을 속 시원하게 공개를 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공적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된다라고 매번 지적은 하되 이5.18 자체적으로 5.18 유공자 회에서 선정을 했다고 얘기를 그들은 합니다만은 공개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만 지금 얘기를 계속 하는 처지니까요. 예, 바로 5.18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에 큰 족적을 남긴 그런 저도 그렇습니다. 5.18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죠. 그분이 뭐 다른 의도로 5.18에 참여를 했다. 광주도청, 전남도청 앞에서 총을 맞아서 이렇게 비명 행사를 했던 그런 분들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역사의 현장에서 자기 몸을 던져서 그런 총알을 맞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슴 아프게 모두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막 가짜 유공자까지 이 거론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5.18에 대한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심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미국 기밀문서 해제 여기에도 그런 것들이 일부 적혀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제가 소개해드린 바로 정동영이 아니라 정동연이라고 그랬죠. 네, 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니고 정동연. 예, 그는 나중에 김상현을 통해 500만 원을 김대중으로 받았다고 기밀문서에 이 적혀 있고요. 정동영과 그의 신복들은 5월 17일, 즉5.18 하루 전에 체포됐는데 이들은 더큰 폭력을 예고해. 뭔 얘기입니까? 5.18부터 그야말로 무력이 벌어지지요. 예, 실탄으로 거의 전쟁에 준하는 상태까지가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더큰 폭력을 예고했다는 얘기는 미리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더큰 폭력을 예고해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야기했음이 분명하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을 했다. 예, 이 정동련은 김대중의 실패, 결국 내란 음모, 어떤 순수한 마음이 있든가 없든 간에 아무튼 현 질서를 뒤집어 엎는 그런 내란 음모의 실패를 자책하면서 감옥에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이 기밀문서에는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보기관에서 영향을 주어서 미국의 국무부에 보고가 됐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미국 기밀문서의 작성 경위는 상당히 아주 정교한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밀문서는 러시아의 기밀문서보다 훨씬 더 국제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그것을 목도를 했는데요. 예, 아무튼 이번에 해제가 된 기밀문서, 미국의 국무부의 대한민국 주한 대사관으로부터 송달이 된 기밀문서가 해제가 된그 내용에 바로 이 김대중 관련, 내란 음모 관련이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 글쎄 우리를 충격적으로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돈이 건네졌고, 왜냐면 이 정동련도, 아마 전남대 그쪽에서 학생 활동을
학생 운동을 하실 텐데요. 김상현으로부터 돈을 500만 원을 받는데 1980년 500만 원이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5천만 원이 저는 넘을 것 같은데요. 실질 소득을 계산을 하면은 거의 뭐 글쎄요. 1억에 가까운 돈 아닐까요? 당시에 1980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요. 그 상황에서 500만 원을 김상현으로부터 건네받았는데 이것이 이 DJ 쪽에서 다 흘러나온 돈이었다. 왜냐하면 김상현이 그 당시에 예, 말씀드렸다시피 김대중의 대리인으로서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젊은 이 정동년을 포함한 젊은 층에게 집중적으로 이게 그 돈이 건네졌고 5.18에 이들이 예, 앞장서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예, 기름, 예, 기름이 됐다 하는 예, 얘기가 가능합니다. 예, 이 기밀문서 해제, 이게 해제가 되면은 또 다음 계속 그 일련 번호대로 이제 해제가 될 텐데요. 여기에는 아픈 한국사가 드러나기 때문에 글쎄 우리로서는 참 마냥 이것을 주목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만은 그래도 당시에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이게 한국 현대사에 아프지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히 5.18 가짜 유공자를 제가 2주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이렇게 같이 여러분 아픈 한국사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게 다시는 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획책하고 그럴 사안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지금 그거보다 더 큰 예,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계엄령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그냥 스스럼 없이 나오는 그런 현상을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얼마나 유린이 된 것을 기억을 하면은 글쎄요 태연하게 또다시 제2의 박근혜 제2의 탄핵을 지금 저쪽 당의 당대표로부터도 탄핵이라든가 계엄령 얘기가 스스럼 없이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다못해 국회의 이 공식 연설에서도 또 여야 대표 영수회담에서도 탄핵 얘기를 꺼내는 계엄령 얘기를 꺼내는 바로 이재명의 그 예, 얼굴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또 5.18의 그 그늘을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네, 오늘 그 메인 이슈는 기밀 해제된 미국의 기밀문서를 통해서 당시 5.18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예, 우리의 아픈 한국사,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